자, 얼마 전에 27사단 게리탄을 이용해 가지고 편집을 좀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스터링을 그래서 빨리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 저는 마스터링 할때 일단 기본적으로 오존을 쓰긴 써요. 다른 걸쓸 때도 있지만 빨리 보낼 때는 오존을 지금 사용해서 쓰는데, 오존 프리셋이 있고 아니면은 이 오디오 인이시나 또는 VST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UAD도 쓰고 소프트튜브도 쓰고, 네, 또 UAD도 쓰고 또 UAD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어? 파워 필터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존 자체 이펙트는 거의 쓰지 않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페이드 인이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들었을 때 따따따따따 요게 틀린 거 들으셨죠? 예, 지금 들으면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조금 밑에 코드가 아직도 잘못된 게 들리긴 들려요. 저 오케스트라 녹음은 마이크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이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그 서스펜션 마이크도 있고 데카트리도 있고 또 옴니 스테레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는 거다 빨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정은 안 되겠지만 그 위를 마스킹으로 덮어버리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사람들은 잡아낼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은 잘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제 모니터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기 메터를 인터그레이티드로 놓고요. CD기 때문에 마이너스 9 LUFS로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레벨은 여기 팝 필터에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9 LUFS 이렇게 CD로 돼 있죠? 그리고 모니터 상황은 인터그레이티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트루피크 리미터링은 마이너스 0.1 dB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되게 간단하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MR도 작업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예. 반주가 있어야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1절 편집. 네. 이것도 역시 조금 기네. 네, 편집을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역시 페이드아웃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절 56초 정도 이제 끝나고, 자, 반주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리셋 저장해 놓은 거 27사단, 네, 이렇게 해서 다 저장을 해 놨습니다. 세팅을, 네, 각각 같은 세팅에서는 저장을 다 해서 이렇게 값들을 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EQ는 지금 보면은 에비로드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에비로드 RS127을 렉을 이용해서 2kHz에서 7kHz 사이, 그러니까 제가 봐한 5kHz에서 4dB 정도 증폭한 소리, 아비로드 콘솔에서 그 소리로 이제 EQing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군락대 사운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저는 제일 선호하는 컴프레서가 바로 이 UAD 페어차일드입니다. 진짜 실물로 하나 사고 싶어요. UAD 페어차일드.
페어차일드 이거 실물로 과연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살수 있겠죠. 네. 아니, 뭐, 안 사도 돼요. UAD도 좋아요. 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맨리 같고, 네, 맨리가, 페어차일드를 좀 참조해서 많이 만든 거죠. 베리어블밀과. 네. 어차피 맨리는 믹스할 때 지금 맨리 거쳐서 믹스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페이드 아웃 딱 되고. 자, 요렇게 끝났죠. 플러그인이 한 5개 정도 걸리고. 자, 요거, 믹싱에서 꽤 많은 아날로그 아웃보드가 사용됐어요. 일일이 지금 다 보여드리기 힘든데. 마스터링에서는 지금 역시 오존의 자체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선호하는 빈티지 그 장비들을 에뮬레이트한 그런 플러그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가장 그 모던한 플러그인이 바로 이거죠. 네. 팝 필터 프로 L2. 이거는 파이널 리미팅 그리고 LUFS 체크를 여기서 이제 합니다. 마이너스 9.2 LUFS 지금 잡혔는데 평균값이 마이너스 9.0이 나오면 돼요. 여기서 자 요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자 익스포트로 이제 누르면 되겠죠. 익스포트로 해서 선택 이거 어디로 갈 거냐 27사단 웨이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네, MP3가 아니죠. 웨이브고 44.1에 16비트에 디더 걸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금방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집에서 빨리 찍었어요. 감사합니다.